방자동 방공 시스템이고 세계 최초의 제작 통신이에요. 싸게. 자, 다음에 이번에 샤브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 이름이 없었던 게 샤브에 성분 인식을 위해 항공사에서 도입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최초의 상업용 제작 통신입니다. 세미 오토매틱 비즈니스 리스트 엔바이러먼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D가 뭐다? 네, 비즈니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69년도에 미 국방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이 기초화된 최초의 패키지업만이에요. 아르파넷. 그래서 어드밴스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시 네트워크. 그래서 아르파넷이 대부분이나 시험에 뭐가 나오냐? 바람차. 한 번씩 나한테 얘기 하나요? 자, 다음 이번에는 이 알로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최초의 라디오 패키지업만이에요. 최초의 무선 패키지업 시스템이고 얘가 왜 알로하냐면 알로하가 하와이에서 안녕 이거잖아요. 이거를 개발한 곳이 바로 하와이였대요. 그래서 알로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얘네들 앞에서 봤던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정은 최초에는 이제 교환해서 해가지고 음성급 교환해서 있었고요. 점점점 개발해가지고 우리 데이터 전용 교환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통신 많이 나왔고 얘네를 이용한 광대 통신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최선을 보면 얘네들은 음성만 전송할 수 있었는데 점점 속도가 빨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속도 광대 반응을 통해서 이쪽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2차 전용 회선이 됐고 얘네가 혼합되면서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에 필요한 기술들이 뭐가 있냐면 우선 통신기술이 필요해요. 단말 기술 중요하고요. 전송기술, 교환기술 이런 애들이 필요하고 컴퓨터 기술에는 컴퓨터 제조, 속세 기술, 자동화 기술 이런 애들이 필요하죠. 걔네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간단히 기억만 하세요. 정리만 하세요.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 우리 앞에서 봤죠? 간단히 보시고요. 데이터 전송계 부분에 우리 데이터 이동을 담당하는 부분에 단말장치, 수요라는 장치, 통신해서 그 다음에 통신결 장치 얘는 우리 앞에 나왔던 애들 한번 요약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관심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처리도 마찬가지로 중앙처리 장치와 주변 장치로 구성이 된다. 이번 포인트 핵심은 샤워라 알로하라 알로파넷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정보통신 발달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미국 항공회사의 자선 케어 시스템은 굉장히 비싸 들어온 비즈니스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샤워 엄청 맛있어요. 제가 두 개 먹으러 가서 돈 먹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든데 그 미국 군산 방어 시스템으로 사용된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됐습니다.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 뭐요? 사기사기 만들어 전쟁 나서 사기사기 만들어 그죠? 자, 다음에 다음 중 데이터 단말 장치의 제어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됐습니다. 입출력 단말 장치가 있어요. 입출력 제어 송수신 제어 그 다음에 에러 제어 그러는데요. 가중화 제어는 나중에 가중화 제어 따로 있어요. 가중화 또 따로 한 포인트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 종단 종단 장치예요. 그럼 얘는 뭐야? GCE입니다. 데이터 서킷 터미네이트 입출 장치 GCE. GCE는 뭐가 됐어요? 신호 전환 장치라고 했죠? 자, GCE 모델 수요라는 장치죠? GSU 수요라는 장치입니다.